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 안방 욕실하고 비교하셨을 때 상당히 지금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네, 마스터룸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방인데요. 이쪽 방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고객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뭐 특이사항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쪽 벽면에 전신 거울을 이렇게 네 짝을 시공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통 거울 설치할 때 고객님들께서 혹시나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은 바로 요 이음매인데요. 이음매가 이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라는 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. 왜냐면 스포츠센터 같은 데 가면은 유리 전체가 다 또 크게 시공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근데 보통 아파트의 경우에 이렇게 큰 거울을 설치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진입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대형 유리가 외부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? 그랬을 때 그 사다리차로 진입할 수 있는 그 유리의 사이즈가 몇이냐에 따라서 집에서 설치할 수 있는 유리의 최대 사이즈가 정해집니다. 그래서 항상 큰 유리나 큰 거울을 설치할 때는 이런 어떤 진입로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공간은 그 고객님께서 이제 보시면서 이제 외부에 이제 좋은 뷰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이제 운동하실 수 있는 홈짐 공간입니다. 이어서 이제 자녀방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녀방들은 그냥 한 번씩만 쭉 둘러보고 넘어갈게요.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발코니는 보시는 것처럼 다 확장이 되어 있고요. 원래 이제 여기까지가 방 공간이었는데 이 측면까지 확장이 됐습니다. 그리고 안방하고 동일하게 이곳도 붙박이장들을 전체 다 재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많이 비용 절감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 이제 내부의 소재는 이제 기존 그대로 활용을 했고, 보시는 것처럼 도어만 재사용을 하고, 보시는 것처럼 이 필러 작업만 작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재사용한 것 같지 않고 새로 공사한 것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. 벽재 천정이나 뭐 이런 부분은 다 동일한 소재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쪽도 이제 방이 동일한데요. 동일한 구조라서 이 부분도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욕실 부분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. 자,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욕실의 경우는 좀 다른 게 바로 층고입니다. 왜냐하면 천정에 이제 이노솔을 시공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방 욕실하고 비교하셨을 때 상당히 지금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천정에 현재 이노솔이라고 하는 제품을 시공을 했고, 보시는 것처럼 이노솔은 이제 약간 여기가 이제 말랑말랑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제 이노솔은 이제 천정이 층고가 좀 높아 보인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. 또 유지보수 같은 부분에서는 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. 왜냐면 이게 혹시나 윗집에서 물이 새거나 할 때 이 이노솔이 약간 이렇게 처지게 되는데, 이 처지게 될 때 이런 걸 이제 쉽게 확인할 수가 없고 그 이노솔 작업자가 와서 뜯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,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층고를 좀 높이 확보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용 대비 그래도 좀 해볼 만한 소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거실 욕실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이제 화이트 컬러를 좀 많이 사용을 했고요. 기본 컬러는 그 보다시피 바닥 같은 경우는 현관하고 동일한 이제 밝은색 그레이 계열로 시공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타일이 동일하게 벽체까지 시공을 해서 샤워 구간만 이렇게 별도로 여기는 샤워 공간입니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끔 포슬린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. 이런 어떤 금속재는 동일하게 이제 니켈 소재로 다 동일한 소재로 역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휴지거리, 그 다음에 욕실 스프레이건, 그 다음에 수전, 샤워기까지 다 동일한 소재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컬러 자체는 뭐 많이 쓰여지지가 않아서 조금은 이제 모던하게 좀 깔끔하게 디자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, 상부 수납장도 역시나 맞춤 제작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상부까지 끝까지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전처럼 좀 디테일하게 촬영하는 거는 좀 생략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고객님들께 좀 알려드리는 걸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
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